오늘 컨셉도 마찬가지로 간결하게 슬라이스를 조금 더 줄여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가 공유하고자 하는데요. 대부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있지만 오른쪽 어깨가 이렇게 너무 팔꿈치보다 선행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조상으로 보면은 오른쪽 팔을 잘 받치는 게 1번이겠죠. 잘 받쳐놓은 상태에서 오른팔이 항상 밑에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슬라이스보다는 커브의 양이 줄어들 텐데, 저희가 여기서 오른쪽 어깨가 팔꿈치보다 더 일찍 이렇게 튀어나가게 되면서 클럽이 아웃투인의 구조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장에서 체크해 주실 부분은 일단 백스윙 때 오른쪽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고 잘 받쳐져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어깨보다는 팔꿈치가 먼저 공 쪽으로 진입이 되겠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스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체크하고 밑에서 오고, 자, 체크하고 밑에서 오고. 여기서 오른쪽 손이나 어깨가 팔꿈치보다 먼저 공 쪽으로 향하게 되면은 이렇게 클럽은 무조건 앞쪽, 아웃쪽으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오른쪽 팔꿈치가 잘 받쳐져 있는 상태에서 밑으로 이동되게끔 이러한 드릴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른쪽 어깨가 침범된다 보기보다는 오른쪽 팔꿈치가 밑에서 이동을 하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쳐보면 여러 가지 이러한 공유되는 부분들을 뭐 두세 개 나눠서 한꺼번에 드리고 싶지만 하나씩 선택을 해서 연습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팔꿈치 잘 붙여놓고 팔꿈치가 왼팔 밑에서 진입시키겠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뒤에 잘 잡혀 있다 보면은 왼팔의 로테이션까지도 충분히 잘 되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풀스윙으로 연결이 됐을 때 저희가 이 컨텐츠 자체가 슬라이스를 완전히 없애겠다라는 의도는 있지만 그 커브의 양을 줄여서 페어웨이에 최대한 백타를 깨는 데 목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슬라이스가 심하게 나시는 분들은 오른쪽 어깨 체크해 주시고 잘 받쳐서 밑에서 이동할 수 있게끔 클럽이 뒤에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팔꿈치 체크하고 밑에서 배 쪽으로 들어오겠다. 이렇게 슬라이스보다는 훨씬 더 커브의 양이 드로우성으로 바뀐 듯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헤드 뒤쪽에서 오는지 팔꿈치가 먼저 손과 어깨보다는 먼저 안에서 올 수 있는지를 체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시는 중간중간에 왼손을 세우고 오른손으로만 스윙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왼손의 벽 때문에 오른쪽 어깨가 쉽게 침범하지 못하고 팔꿈치, 손, 헤드 순서로 이렇게 헤드가 뒤쫓아오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백타 깨기 도전! 그리고 이러한 주제에 오른쪽 팔꿈치로 슬라이스를 잡아보는 방법들 공유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